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IVC 가정법, SIF 가정법 지난 시간에 했죠. 자, 마지막 시간에는 It is time 가정법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It is high time you blank.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규문 상당히 중요한데요. High는 강조입니다. High 빼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About 쓰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It is time이 있고, 뒤에 you부터 여기까지 관계절이 있으면서 time을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형태를 써야 될 것이냐. 네가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때이다. 자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야겠구나! 뭘 쓰나 하면 이거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It is time 다음엔 반드시 과거형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이거는 꼭 지켜요. 예. 네. 꼭 지키니까. 뭐, if 같은 경우는 현재형, 과거형 다 지키지 않습니까? As if도 그랬죠? if는 항상 그래요.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어.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 과거형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이걸 과거형이니까 직설법 과거라고 착각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직설법 과거라고 보게 되면 과거로 해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8시가 됐어. 8시 딱 보면서 어? 너 어제 8시에 잤잖아. 네가 잠자리에 들었던 시간이네? 이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게 가정법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은 상황에서 언제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는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진작에 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약간의 책망을 담아서 잠자리에 들어야 될 당위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가야 할 때야. 따라서 이걸 굳이 내용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있죠. 아, 진작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의 의미로 가라. 자러 가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절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It's about time. 이런 식으로 고치해서 뒤에 조동사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발표한 거야. 어떤 사람이 결심을 발표했어. I decide to stop smoking forever. 영원히 담배를 끊기로 나 결심했어. It's about time.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래. 끊어.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될 때란 말을 동의하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It's time 가정법 구문은 진작에 그랬어야 된다. 이미 좀 늦었다는 느낌을 담으면서, 그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라. 이런 식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 가정법 형태고,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이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사실의 반대적 측면에서 가정법을 쓴다는 얘기죠. It is time 가정법은 뭐가 쉬운가 하면, 과거 완료형이 없어요. 과거형밖에 없어. 항상 이 시점과 이 시점은 같은 겁니다. 쉽죠? 아, 예문 한번 볼까요? 아, 빈칸이 하나 더 있네요. 요거, 투 분사로 바꿀 수도 있겠죠? 투 분사로 바꾸면, for you, To go to bed. 이렇게 해서 타임을 꽂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is time은 과거형 구문으로 과거형 구문으로 절로 많이 씁니다. 자, it is time 가정법 과거형이었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 69페이지 이제 특수 가정법을 좀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제가 특수 가정법 처음 얘기할 때 일반 가정법은 if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법은 if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특수가정법은 주절은 직설법이고. 종속절은 여기가 as if가 있건 없건 간에. 어쨌건 종속절은 가정법이니까. 가정법 문장이 한 문장 없어진 거라 그랬죠. 하나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다고 했죠. 그럼 이 가정법이 남은 걸까요? 이 가정법이 남은 걸까요? 어느 게 남아있는 걸까요? 아,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겠다고요? 질문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if절에는 보통 조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죠. could나 should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과거형. 그냥 had pp가 더 많이 쓰죠. 여기는 반드시 조동사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제가 묻는 의도가 뭡니까? 특수가정법이 가정법들이 한 개만 남았다면 요놈이 남은 거라면 여기에 조동사가 없는 형태를 주로 쓰게 될 것이고 요게 남은 거라면 반드시 조동사가 들어가는 것을 쓰지 않겠어요? 따라서 뭐가 남아있는가의 질문은 조동사를 꼭 써야 되는가 아니면 안 쓰는 형태를 쓰는가 이걸 묻는 것이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if절과 주절 두 절이 있었던 가정법 중에서 어느 절이 남아있는 게 특수가정법입니까? 아, 이제 아시겠죠? 이때까지 본 예문, IVC 가정법,
as if 가정법, it is time 가정법. 뒤에 뭐? 보세요. 조동사 없는 과거형이 나오죠. 그러면 뭐가 남은 거야? 이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남은 거죠. 아, 그러네요. if 절이 남아있는 형태가 특수과정법입니다. 이해가나요? If it were mine, I would be happy. 이해가죠? 그게 내 거라면 좋겠다. 이거와 뜻이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I wish it were mine. 뜻이 같은 거 보여요? 같아요? 같아? 같아? 같죠. 파! 뭐가 남았어? 이게 남았잖아. 그러네요. 얼핏 보면 특수가정법이 뒤에 절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법이 종속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속절에 있던 if절이 남아있는 형태라는 거. 따라서 이 특수가정법,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it is time 가정법은 전부 다 조동사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I wish, as if, 또 it is time 뒤에 조동사가 could나 특히 could 같은 게 많이 나오죠. could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형태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 있는 표현에서 70페이지 넘어갑니다. 70페이지 있다. 주절이 생략된 가정법 구문. Oh, what in mind? Oh, what in mind? What in mind 뭐야, 이거? Were it mine 그러면 were가 튀어나온 거니까 뭐가 생략된 거예요? if가 생략된 거죠. if를 다시 집어넣어봐. 그래봤자 if it were mine 아니야. if it were mine이 된 상태에서 뭐가 없어? 주절이 없잖아요. 없다고 해서 뭐 당황할 필요는 없죠. 한번 해석해보세요. if it were mine. 내 거라면 내 거라면 이거 아니야. 내 거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 뭐가 생략된 거야? I would be happy. I should be happy. 또는 I wish가 빠진 거죠. 그죠? I wish it were mine. 됐죠?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Had I taken your advice? Had I taken your advice? Ted가 튀어나왔으니까 if가 생략된 거죠? if를 집어넣으면 if I had taken your advice죠. 주절이 없죠? 하지만 해석 안 될 건 없죠. If I had taken your advice. 너의 충고를 내가 받아들였더라면 좋았겠는데. 이게 빠진 거죠. 이런 식으로 주절이 없다고 해도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다음 2번은 what if 구문이죠. What if. 자, what if. What if I should fail.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되십니다. 내가 실패한다면 what? 이겠네요. 좀 전에 본 예문은 주절이 몽창 없죠. 이 경우는 주절이 하나만 남았죠. 여기가 딱 주절, 여기 if절. What? 여기 하나 주절이네요. 그럼 직역하면 내가 실패한다면 What? 이거네요. 내가 실패한다면 우째!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다면 우째! 한국말과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생각한다면 이런 게 빠졌다고 보면 되겠죠? 예. 내가 실패한다면 우째 될까? 이런 뜻이죠? 어찌 될까? 경성도식으로 하면 나 실패하면 우야할 거 이런 얘기죠? 우야할 거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실제로 what if 구문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at if 구문은 항상 기억해요. what if, what if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what if 다음에 현재형을 쓰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what if 다음에 과거형을 쓰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실패하면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죠. 항상 직사법 가정법에서 배웠던 가능성이 있는 건 직사법, 현재형. 가능성이 없는 건 과거형. 없거나 희박한 거, 가정법. 이 기본 도식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들을 때 그 사람의 뉘앙스. 뭐죠, 뉘앙스가? 무드.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법안이야. 알겠지? 예. 자, 그 밑에 if only 보이죠? if only I wish 같은 겁니다. if only I wish 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관용적 표현 나왔죠? 기타 관용적 표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타 관용적 표현. 자,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기타 관용적 표현은 if가 나왔을 뿐이지 가정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if가 나온 김에 하는 겁니다. 이거 가정법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rarely나 seldom 같은 단어가 나와주고요. 다음에 if ever가 나오고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지. 또 few나 little이 나오고 다음에 if any가 나온 다음에 뭐가 다 나오는 얘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rarely seldom. 빈도부사죠?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죠? 자, 부정어입니다. few, little 앞에 어가 없어. 거의 없다는 뜻 아니에요? 역시 부정어죠. 아, 부정어가 나오는 구문이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차이점을 볼까요? 예. Rarely seldom. 빈도? 무슨 사? 부사네. Few people. A few good men. 그런 영화 있었죠? 형용사죠. 아, 차이점은 드러나네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Ever. 또 부사잖아. Any. 또 형용사죠. 아하. 요거는 부사, 부사로 구성되어 있고, 요건 형용사, 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는 똑같네요. 그죠? 부사는 친한 품사가 동사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rarely, seldom, if ever 구문. rarely, if ever, seldom, if ever 구문은 뒤에 동사를 취하고요. 형용사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지 않겠습니까? few, if any. little, if any는 명사를 뒤에 취하겠죠. 뜻은 별 차이가 없죠.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법이 아니고요. 그냥 양보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양보의 뜻이. 즉, 노후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각하면, 한 적이 있기도 하겠지만, 하는 적이 있기도 있겠지만, 좀처럼 없어요. 됐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없어요. 됐죠? 예문 한번 써볼까요? 여기 있는 예문 한번 써볼게요. He seldom, if ever, goes to church. 해볼까요? 예. 네. 그는 말이죠. 교회예요. 아, 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좀처럼 안 가요. 그럼 간다는 거야? 잘 안 간다는 거야? 잘 안 간다는 얘기죠? 없어도 뜻의 차이가 없죠. 예? 즉, if ever, if any는 앞에 있는 빈도부사 강조구문이죠. 빼도 뜻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맛깔스러운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 불과하죠. 좀 의역을 해볼까요? 가기도 하겠지만 아닌 것보다. 에이, 영 안 가진 않아요. 영 안 가지는 않는데요. 자주 안 가요. 가는 적도 있겠지만 거의 안 가요, 이 얘기는. 전혀 안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전혀 안 가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느낌이죠. 따라서 이 느낌을 좀 더 맛깔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편이다.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if any, if ever가 앞에 코마, 뒤에 코마 돼 있어. 수능 나오면 어떻게 되면 됐어? 확 지워버리면 되겠지. 신경 쓰지 말고 확 지워버려. 그렇게 독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맛깔스러운 말을 하고 맛깔스러운 말을 쓸 때 이게 사용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독해 문제를 푸는 입시 문제에서는 확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신 교과서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내신 문제는 알 수 있으니까 그때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정법 쭉 했거든요. 가정법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초상식과 좀 많이 틀린 게 처음부터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 것 속에서 기본 가정법, 또 생략된 가정법, if절 대응호구 가정법, 특수가정법 이르기까지 전부 계속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거든요. 조동사가 가정법으로부터 연유한 건데요. 조동사 사용 자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실 것은 조동사가 아마 제일 새로운 얘기가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법책 주류가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조동사입니다. 다음 강좌 기대해 주세요.